잘하게 생겼어. 수트 잘하게 생겼어. 아 요즘 여러분 수트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봅니다. 왼손도 수트 못하시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실 줄 아시네요. 저는 이제 지갑주소 밑에 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멘트하고. 오케이. 뭐지? 오케이. 아까 여성분 때문에. 오늘 시은이 형 마음속에 봄비가 내렸거든요. 너무 예쁘신 여성분이 시은이 형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그 빗소리였군요. 네. 시은이 형 팬이요. 시은이 형 마음속에 봄비가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소나기인 듯 약간. 어떻게 이니셜 한번 불러드려요. 경포대요. 그래서 밤에 연락 주신다고. 시은이 형. 네. 저희 광교에. 나 오늘 교대에서 잘게요. 네. 대한민국 엄마랑 밥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영훈, 그리고 오늘은 더루프. 더루프, 네. 악의 군원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악의 군원을 한번 파봅시다.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 회사인, 허가성 블록체인 회사인, 더루프. 프라이빗이란 말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소개부터 일단. 네. 네. 여기 김종혁 대표님 그리고 김근재님 기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루프 대표 김종혁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악의 그거 인원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세상을 정말 남모르게 혁신시키고 있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기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저희 회사 소개도 하고 뭐 블록체인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근재 이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예전에 이제 PWC 컨설팅에서 이제 금융기관 IT 컨설팅, 뭐 재무 관련, 파이낸스 관련 컨설팅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데일리 금융그룹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데일리 금융그룹 내에서 이제 더루프라는 네.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같이 조인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달라고 네. 마이크가. 그러면 다음 질문은 더루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그 더루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허가형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과 블록체인 엔진 플랫폼을 만든 회사입니다. 뭐 자체 어떤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가 아닌 자체적으로 풀스택으로 전체 블록체인 그 합의 엔진부터 뭐 응용하는 그 SDK까지 전체 다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그 회사는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 설립할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도 초에 이제 실제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풀스택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블록체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이제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뭐 1년 반 정도 꾸준히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해서 지금은 실제 이제 다양한 곳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질문은 언제든지 그냥 유튜브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네네. 다음은 저희가 그럼 블록체인을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셨는지 왜 이걸로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랑 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냥 공개형이 아니라 허가형으로 가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뭐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시작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2013년도 비트코인 얘기가 처음 이제 얘기 나오고 그때 그 정도에 이제 좀 뉴스가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그 당시가 2013년도가 아마 엄청 갑자기 폭등했던 비트코인이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관심만 가졌었죠 사실은. 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마운트폭스가 2014년도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역시 블록체인은 금융권에서 쓸 수가 없겠구나. 사실은 2014년도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엔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도 금융권에 적용하는 시도들은 있었고
이제 KSI라고 키리스 시그니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 전자서명 기술이 있는데 사실 그 베이스가 그 해시트리랑 해시 캘린더를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보안 솔루션을 좀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뭐 대체하는 그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쓰다가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도입하게 됐었고 근데 2015년도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 설립과 함께 이제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크립토커런시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은 당장의 금융기관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먼저 규제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레귤레이션 측면 때문에 자체적인 블록체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개발 진행됐죠. 그러면 더루프를 이제는 하셔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약간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언제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 이사님께서는 더루프 설립을 직접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왜 하셨는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에서는 처음에 이제 코인원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이제 거래소를 하고 있는 코인원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원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네. 관련한 비즈니스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게 되었었고 그 와중에 지금 R3나 이제 뭐 하이퍼레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코인원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어떤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검토, 네. 스터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퍼블릭과 그다음에 R3나 하이퍼레저라는 E5 어떤 블록체인이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자체를 코인원에서 모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네. 이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 이걸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네, 그 판단하에 지금의 이제 더루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는 코인원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쪽을 다 담당을 하고 더루프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다 담당하는 구조로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데일리 금융그룹 내에서는 네. 그런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더루프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떤 걸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투자 업권에 대한 그 우리나라 증권회사들 25개 증권회사들이 연계된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뉴스 기사도 많이 났었고 네. 뭐 어찌 보면 그 되게 글로벌한 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글로벌 측면에서 큰 규모의 컨소시엄입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많은 관심이 있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 25개 네, 증권사 25개와 아, 네. 함께 이제 공동 블록체인이 돼서 그 부분은 작년 말부터 사실 구축이 시작돼서 네. 크게 3단계로 네. 첫 단계는 일종의 이제 인프라를 깔고 실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를 보는 그 당장 어떤 금융 비즈니스와는 살짝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네. 걸 한번 이제 테스트해보는 단계로서 인증 서비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체계를 좀 대신해서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실 뭐 CB처럼 요즘 또 블록체인을 인증하는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실 그거를 첫 번째 단계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는 사실 이제 인프라는 거의 갖춰진 상태에서 그 서비스는 곧 뭐 빠르면 8월 말 정도에 이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2단계는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딩 실제 거래 이후에 청탁 결제를 한다든지 네. 상품들 결제 클리어링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실시간 트레이딩까지 네. 뭐 예를 들면 증권 그 같은 걸 예탁원에 맡겨놓고 사실 그 거래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주식에 대한 뭐 존재가 증명이 되면 사실 예탁원에 맡겨놓을 필요가 없이 바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금융투자협회 를 통,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또. 아, 첫 번째. 네. 그 금융 분야에서 먼저 짚고. 네, 맞습니다. 아,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래 전에 인증 분야. 네. 그 다음에 거래 분야, 그 다음에 거래 청산 분야인데. 네. 첫 번째가 인증을 먼저 갖고 가신 다음에. 네. 청산을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 트레이딩 갖고 가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맞습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 업권과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하나의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컨소시엄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투자업권,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사용하는 업무 전반적인, 전반에 걸쳐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그 개선이 기존의 어떤 인프라의 방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인프라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어떤 거래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3단계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제 거래를 하는 단계가 있고, 거래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트레이딩, 이제 청산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는 이렇게 로그인, 그 다음 트레이딩, 포스트 트레이딩을 세 개를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 상용화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저희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로그인 부분을 하고, 두 번째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포스트 트레이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가 필요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어떤 3단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들이 몇 개가 왔는데, 김동현님께서 공인인증서 없어지나요? 사실 뭐 이제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사실 공인인증 체계에는 뭐 그 사용하는 어떤 그 액티벡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폐해가 있었던지 공인인증 체계 자체는 사실 이제 훌륭한 체계인데 사실 그런 걸 뭐 강요하고 액티벡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그런데 또 뭐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뭐 그 정부의 기조도 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말고 좀 다른 대치수단을 좀 상대한테 선택권을 줘라라는 측면에서 시행됐고 있기 때문에 네.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새로운 인증체계를 만들자기보다는 사실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좋은 선택권을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상장했어요 이런 질문도 대박 선점인데 상장했어요. 대박 선점, 네, 대박 선점이라는 생각은 저희도 했습니다. 뭐 아직 상장은 못했고요. 언젠가 이제 회사가 좀 더 잘 되면은 상장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분야로 바꾸고 여기서는 네. 막 MS 좋겠다, MS 윈도우 좋겠네요 이런데 뭐 윈도우 운영체제와 관련이 있나요? 뭐 사실 뭐 운영체제랑은 상관없고요. 이제 그 주식 거래나 증권사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뭐 이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뭐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는 김지원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사설 인증은 CC 인증 같은 보안 인증사항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혹시 있는지 아시나요? 네. 그 이제 CC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인 인증 체계도 어떤 이제 CC 그 크리테리아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공인 인증 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PISA라는 조직에서 어떤 이제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증 체계에 대한 더 그 임플리멘트를 제대로 했는지 뭐 이렇게 테스트도 검증되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인 인증 체계 저희가 만드는 체계도 사실은 이제 금융보안원이라든지 PISA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기사가 막 났을 때 공인인증시도 대체해서 뭐 증권업계에서 공동인증서를 만든다 이런 기사가 나니까 사실 막 PISA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대부분의 이제 사실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은 단순한 어떤 데이터 공유만 하는 건데 왜 자꾸 인증 시스템을 대체한다고 얘기하느냐. 사실 그런 식의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PISA를 만나서도 저희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PISA도 이제 흥미롭게 좀 이해하고, 지금도 이제 금융보안원이나 이런 쪽이랑도 증권업계에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안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넘어갈까요? 그렇죠. 네. 다음 부분은 넘어가서 그러면 아니 아까 금융 말고 금융 말고 네. 금융 말고는 다른 또 부분.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대학교 쪽에 저희가 또 그 주요 대학 포항공대, 뭐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세 개 대학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가상화폐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학교 내 한 학교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다른 학교 가서도 쓸 수 있고. 지금은 이제 3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이제 붙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또 학교 뭐 매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밴딩머신에서 휴대폰 같은 걸로 간편 결제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험회사와 함께 사실 다 이제 기사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보험회사 쪽에서 교보생명에서 그 보험금을
그 청구할 때 좀 실손 의료법이 청구를 좀 더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쉽게 자동 청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요 고려대학병원과 뭐 삼성의료원 그리고 뭐 세브란스 이렇게 뭐 주요 대학병원들과 연계한 또 그 병원들 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필요한 약간 맞습니다. 시장의 컨소시엄을 약간 다 구성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세요? 네. 그렇다면 약간 그런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금융 하시던 분들이나 뭐 의료계에 계시던 분들이나 반응 자체는 약간 정말 이 기술이 어떤 점에서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로 확장되고 있는지라든지 실제로 써보셨는지 뭐 우선은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다들 뭔지를 알아보자는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개념 증명, POC로 접근을 네. 대부분 하셨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이제 증권업계 같은 쪽은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어떤 이제 크립토커런시 파트 말고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중개자 없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그 이제 뭐 깨우치기 같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필요 없이 이제 증권사 분들은 막 새로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옮기는 것들도 있고 네. 기존에 중개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던 백오피스로 처리하던 그런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제안들을 오면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대부분은 아니면 아예 그렇게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를 뭐 현재 그 아예 이제 독립된 뭔가 좀 외부에서 놀고 있는 그 크립토커런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데 그걸 좀 이제 거버넌스를 가지면서 어떤 크립토커런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하시는 또 이런 컨소시엄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 그럼 어떻게 되든 공통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정말 크게 이 뭐 자기네 업권 자기네 어떤 업권 그 크게는 이 IT 환경 자체를 크게 바꿀 거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김동일님이 또 주식회사 있는가요? 상장되어 있나요? 전망이 유망하네요. 접근 방법이 네.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 뭐 크립토커런시와는 상당히 다르시잖아요. 네. 어떤 점이 다른지. 네. 네. 일단은 사실 2015년 말 16년도만 해도 사실은 저희도 이더리움 가지고 막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16년도 초에도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처음 시작돼서 일부 좀 이제 공개가 됐을 때도 오케이 이거 가지고 좀 해보자 사실 그랬는데 가장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능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금융거래들은 어떤 실시간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 쪽을 보게 됐고 하이퍼레저도 2016년도 초에는 사실 그 임플레멘테이션이 너무 없었거든요. 다 그리고 POC만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저희가 전체를 다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게 됐죠. 그러면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네. 하이퍼레저랑 R3인 건가요? 당장 그 원투원 딱 매칭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R3나 하이퍼레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좋게 어떤 좁은 의미의 경쟁사인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그 당장 솔루션만 봤을 때는 거의 사실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할 때도 뭐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는 회사들과 아니면은 이제 R3를 제안하는 회사들과 경쟁한다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내 사업을 좀 확장시켜 나가서 유관 영역을 본다면 사실은 뭐 나머지 블록체인들도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다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예, 뭐 사실 세상에 어떤 블록체인, 모르겠습니다. 이오스 같은 애들은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데.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죠. 네. 저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회속이라서 지금 아, 네. 말씀을 못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